창업하는 사람들의 장 대표입니다. 저희가 벌써 한 5편을 연달아서 찍었거든요. 저 아까 8시부터 와가지고 쭉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피 대표님하고 최 대표님 함께 모시고 어떤 뭐 창업하는 사람들 궁금한 점 또는 투자하신 분들 궁금한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창업을 해보고 싶은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또 대신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또 모르신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핸드폰을 네. 더소매가 운영하고 있는 네. 피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대표님. 네. 아, 네, 저는 네. 피 대표님의 물건을 가지고 실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최 대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정말 회사에서 실직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특히나 유통하시는 분, 유통사들. 네. 뭐, 롯데마트, 하이마트, 대기업들 진짜 되게 많은데, 분명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투자하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네. 이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큰 돈으로 네.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네. 다만 이제 리스크가 네. 본인이 운영하고 본인이 할 경우는 좀 많이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최 대표님이 지금 약간 그런 경우 반반 약간 네, 그런 경우 아닌가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여기 월세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 정도 가게면 월세가 얼마일지도 모르시고 또 유지비용 얼마인지 모르시고 이거 혹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짝 뭐 100 미만 단위인지 아니면 뭐 50 미만 단위 매장은 네. 보통 잘 잡는 어떤 이제 건물주를 잘 만나셔야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평균 시세의 임대료를 보면 이 정도 규모가 보통 120에서 150 10평 기준으로 네. 그죠? 네. 120 정도 선이 가장 적정한. 평균적이고요. 네. 뭐 관리비 네. 뭐 이런 거야 뭐 사실 뭐 운영하시기 나름이고 보통 저는 여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하면 네. 보통 100을 잡고 가요. 뭐 케이스도 있어야 될 거고 케이스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요즘엔 로테이션으로 많이 이제 운영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운영비로 100 정도는 갖고 가셔야지 일단 좀 여유롭게 뭐 손님들 커피도 사드실 수 있고 그럼 월세 한 120에 네. 관리비 100 정도 한 220 정도 최소 50에서 100 잡으시면 200에서 250 그 정도면 좀 너무 부담 갖지 않게 네. 좀 하실 수 있다 그래 했을 때 뭐 하루에 한 대꼴을 네. 파신다 예. 하면 그냥 네. 한 월급 정도 딱 정말 하루에 한 대꼴만 팔아도 월급 정도 네 어떤 평균적인 또 네. 매출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진을 끌고 가다 보시면 네. 충분히 직장인 월급 정도 그 정도 사실 근데 요 어떤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좀 아셨던 분들이 오시면 더 좋잖아요 투자나 아니면 어떤 그 운영이나 만약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다 이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는 아셨던 분들이 오는 것보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오시는 게 더 좋은 게 다른 분야에 일하셨던 분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셨던 분들은 솔직히 예. 본인들이 판매했던 그 전적이라든가 기존에 잘 됐던 그 기업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오지 않거든요 방향이 다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교육을 시켜드려도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이 기존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남들보다 덜 벌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저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좋겠지만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완전 처음 오신 분들 오셨을 때 교육 과정이 되게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말씀해 주시는 네. 네, 아무래도 핸드폰이라는 게 네. 그냥 단순하게 뭐 개통하고 또는 이제 뭐 네, 그 개통하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핸드폰의 유형이라든가 그런 기종마다 그 각각의 다른 스펙이 있고 네, 기종이 다 이렇게 이런 거죠? 네네, 다 사실 알아야 되죠 어느 정도 네, 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게 기본이 그렇죠 사실 편의점 알바도 담배 바로 꺼내서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종 아시는 분들도 다 알아야 된다 오래된 것도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론은 보통 며칠 정도면 다 배울 수 있을까요? 이론 같은 거. 아, 이론적으로요? 예. 요즘에 또 근데 너무 간소화가 돼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다 수작업 뭐 수기로 배워야 되고. 아, 나 때는 네. 네. 확실한 건 뭐 예. 핸드폰 종사하시는 분 다 아실 건데 예, 예. 정말 쉬워요 요즘은. 아. 네, 그래서 뭐 조금만 공부하고 이 룰만 알면 통신법에 대한 뭐 기초 지식만 안다 하면 솔직히 저도 직원을 써봤지만 네. 네. 뭐 습득 면에서는 한 달이면 일단 기본적인 네, 저기 업무는 보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살리시려면 예. 뭐 사실 꾸준한 반복 연습이거든요. 저는 3개월이 가장 뭐 마스터를 할 때까지는 3개월 익숙하게 네 익숙한 마스터까지는 아니, 빠르신 분은 한 달도 돼요 사실. 아. 근데 이게 좀 이해도에 따라서 틀린 거라 적어도 네, 3개월이면 그래도 실수 없이 네. 내가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아. 네, 빠르면 한 달 한 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피 대표님 같은 경우 실습 과정도 넣어놓으셨다고 노하우 전수 과정 저희는 예. 일주일 잡고 아 일주일 만에 교육 끝낸다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핸드폰은 네. 오래 교육을 해봤자 예.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아 네, 어차피 반복된 거에 대해서 얘기만 했을 뿐이지 네. 그게 뭐 또 다른 얘기로 변신되거나 또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진짜 빨리 네. 경험을 해봐라 그렇죠. 이 이론상의 교육은 일주일이면 될 것 같고 아. 네, 그 실습 네, 경험 경험은 한 달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변수를 좀 대처하는 능력. 아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네, 좀 내재가 돼 있으면 좀 수월하실 거고 당황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예, 편차를 말씀드립니다. 아 고객 은대에 대해서 뭐 갑자기 아, 네. 모르는 부분을. 왜냐면 손님이 모르는데 아 모르는가 보다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본인의 역량이에요. 어떻게 빨리 익히느냐. 기존에 어떤 다른 분야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오시면 사실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쵸. 좀 들더라고요. 손님 응대하는 건 이미 몸에 배어져 있고 영업직이면 특히나 더 아, 더 좋은 네, 어떤 경험이 되시죠. 실제로 중고차 딜러 했던 예. 뭐 친구가 와서 뭐 한 적도 있는데 잘 팔아요. 아 역시 네. 그런 경험이 또 부시는 분. 그 친구는 차리러 나갔어요. 아 잘 네. 되셔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거를 보고 시너지를 네. 보고 아. 본인 이제 하겠다 해서 예. 네, 뭐 본인이 어쨌든 이제 소규모로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나간 케이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소액으로 어떤 운영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어떤 환경이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내는 돈이 거의 없잖아요. 초기에는 예. 발생되는 비용이 월세 제외하고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 한 50 잡고 월세 네. 포함하면은 200으로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거잖아요. 네. 기계로 제공해 주시고 네. 맞죠? 그럼 너무 좋은 조건이고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님들, 피 대표님과 최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런 투자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예를 들면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 네. 아니면 아예 뭐 1억, 2억 단위로 투자하신 분들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더 좋을지 소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이 경영을 해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 네. 어차피 그분들도 네. 그 금액으로 큰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걸로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죠. 1000만 원에 네. 8%면 한 8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 크진 않은 부분이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있는 직업도 있고 네. 이런 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뭐 배워가면은 네. 나중에 돼서 뭐 그렇죠. 좋죠. 네. 더 다른 시너지를 맞습니다.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높은 금액을 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 없이 저희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가 많이 해지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리스크 없이 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라서 네. 정말 리스크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믿고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 대표님이 또 피 대표님 많이 봐오셨을 거잖아요. 또 네. 피 대표님 어떤 장점이고 하나 어렵겠지만 아 장점 네네 굉장히 어렵겠지만 하나만 뽑아주시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네, 일단 뭐 네. 판매에 일단 가장 그니까 뭐랄까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해서 일단 예. 여느 대리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대를 더 팔 수 있고
이 손님들도 내방객들도 아 만족도 하죠. 내방객들이 단골이 많이 예, 형성이 돼요. 이 가격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일단 막 뭐 많이 뭐 이렇게 매출을 남기려고 하고 네. 이런 마인드를 버리시고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쪽 찾아오셔서 네. 제 판매 예, 이력도 네. 여기서 지금 나가는 현황도 네. 보여줄 수 있고 정말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에서는 사실 지금 또 다른 계획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아, 좀 더 크게 아니 여기는 어차피 냅둬요. 아 너무 잘 되니까 단골이 네. 워낙 많아져서 아. 저도 확장을 하고 싶은 다른 네. 아. 저도 이제 꿈이 생긴 거죠. 아 이거 기반으로 해서 네 2호점 3호점 네. 뭐 계속 늘 아. 생각입니다 이제. 아 제가 피 대표님의 어떤 장점을 피 대표님의 꿈을 들으면서 상당히 아. 마음을 될 것 네. 같은데 혹시 피 장점이 장점은 네. 그 잘 건물 펴준다 안정적으로 그 물건의 자체 소스가 너무 아, 좋다. 아,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 품이 생겼다. 네, 그게 장점이라는 거. 인간적으로도 장점이 좀 있을까요? 아, 인간적인 면도 네. 네. 나중에는 형동생이 됐지만 아, 네. 네, 네. 진짜 뭐 잘 그만큼 네. 업무적인 것도 확실하고 아, 맞아요. 네. 네. 일단 더 챙겨 주려고는 해요. 맞아요. 네, 그게 일단 이 친구의 장점이에요. 그 물건 네, 이 유통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맞습니다. 네. 그거의 그 핸드폰은 그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게 갖고 와서 적절하게 네. 배분하는 예, 뭐 친하다고 밥 잘 사주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 네. 저 밥 잘 사줘서 좋다고. 아, 네. 네. 맛집 너무 잘 알아서 좋다고. 네. 맛집을 잘 알긴 하는데 저는 물건만 잘 주고 가격만 아, 네. 네. 그게 최선입니다. 네. 또 마지막 훈훈할 또 피대표님도 최대표님 어떤 또 잘 되신 분들 안 되신 분들 진짜 솔직하게 대표님도 얼마나 많이 공급하시겠어요, 그죠? 여기 최대표님이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기존에 다른 쪽 집단상가에 계시다가 쪽으로 왔는데 집단상가라고 하면 강변테크노마트 같은 용산 같은 느낌으로 지금은 이제 뭐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예전 같았을 경우는 강변하고 뭐 신도림하고는 뭐 말도 꺼내기 힘들 정도로 용산이 완전 흥했었죠. 아,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용산에서 구입하고 용산에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됐었어요. 아, 그 정도로 근데 그때 상황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을 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의 그 욕심과,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에 그렇게 이끌려서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아, 여기를, 초심으로. 개척, 네, 여기를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했던 거고, 와.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네. 네, 매장을 더 내고, 네. 네,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네. 두세 개 매장을 더 내고 차려가지고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보시면은 뭐 네. 또 좋은 투자자분이 또 필요한 시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해주신 최 대표님이 어떤 거기에 기름이 또 되어주실 만한 분이 네. 필요하시니까 직접 와서 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또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거잖아요. 네. 여기서 뭐 끝났을 때 세미나도 하고 일단 의자 놓고 한 6명 제 노하우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럼 판매 노하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도 저희가 한번 꼭 마련하고 아,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은 예. 여기가 닭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 여기 큰집 닭가 서비스로 저희가 드릴 거라서 네. 제가 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언제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피 대표님 때문에 또 하나 차리게 됐습니다. 아 피 대표님이 네, 너무 도움 많이 주시네요. 네 지금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